유빈은 의외로 해외파인데 의외로 영어를 제일 못한다라는 얘기. 네. 그래서 영어 학원을 가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네. 살았어요. 아, 1년 반 정도 살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연습생 생활하면서 한 5년 정도를 살았어요. 보통 언어라는 거는 계속 쓰지 않으면 까먹거든요. 그게 제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빈 언니가 말이 느려요. 네. 말을 천천히 하니까 못하게 들리는 거죠. 근데 발음만 좋다는 거야. 발음만. 발음만. 처음에 딱 갔을 때는 약간 좀 못하는 상황이어서 다. 저희 다 못했죠. 유빈 언니만 진짜 되니까 막 공항에선 특히 좀 무섭잖아요. 막 또 뉴욕 공항은. 아 그럼요 거기. 아, 가보셨어요? 아, 그럼요 미국 왜 안 가봐요. 뉴욕 공항 이름이 뭐예요? 아, 나 참네 이 사람이 이런 식의 코미디는 박명수한테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박명수한테 물어보면 이상한 걸 얘기하고 있지. 나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이야. 날 그렇게 모르나? 아, 나 정말. 뭐예요, 뭐예요? 아, 정말 참 답답하네 진짜. 박명수 승.